자, 스님이 오늘 가는 곳에 대해서 사연을 아세요. 조금 자세히 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랑 사적으로도 조금 대화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자살을 하기 전에 자기 스님 사찰에서 대나무를 하나 베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자 이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리가 얼마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폐모텔도 하나 있는데 저기는 나중에 좀 가볼게요. 저기도 모텔 주인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에 보면 지금 자살하신 분이 3분 이상,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7분이 죽은 데도 있대요. 근데 거기는 지금 터가 밀려져 있어 가지고 뭐 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스님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강동원 스탠바이. 소름이 돋냐? 아, 느낌 이상하다. 소름이 엄청 돋는데?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너 아직 요 안에 없죠? 야, 일단 확인 먼저 해. 있어. 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에서 소름이 계속 돋지? 아, 닭살이 엄청 돋다, 지금. 계속 닭살 돋아. 아, 왜 이렇게 소름이 돋지? 아, 소름이 엄청 돋는데 지금? 뭐요? 자, 여러분, 이 끈이 저는 약간 변태 분이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모기장 할 때도 이렇게 끈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기장 때문에 이렇게 끈을. 바뀐 게 없어. 고요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은 내가 사연을 알고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래도 소름 끼친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아까도 계속 내가 소름 끼친다 그랬잖아. 닭살 돋는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게 여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똑같아요. 그때랑.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씨. 저 겉에 돌아댕긴다. 겉에 돌아댕겨. 봤어, 씨. 봤어, 봤어. 나무 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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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머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씨. 때랑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내가 저거 없나무 품과 동시에 튀어올 것 같, 무조건 들어올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영가 있잖아. 내가 항상 저번에 보인다는 위치 있죠. 기역자. 딱이 여기 영가들은 남녀 커플들은 이 기역자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까 거기 입구까지 이 기역자로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집을 들어오려고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보여. 두들긴다. 여기서 나는 소리야, 방금. 방금 여기서 났어, 이 창문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영가는 이 뒤쪽에 있다고. 이 창문 뒤쪽에. 자, 이제 모션 디텍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모션 디텍터를 천천히 아까 지금 동선 그대로 해서 한 다음에 엄나무를 제거를 하고 또 모션 디텍터를 해볼 거예요.
좌우반전입니다. 좌우반전. 예, 하, 천천히 다 비춰줄 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비춰줄게요. 일단 아직까지 장비랑 저랑 같아요. 일단 연관은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뭐야 씨! 뭐, 어. 기계 오작동. 기계 꺼져버렸어. 기계 꺼져버렸어요, 지금. 와, 기계 꺼. 야, 기계 꺼트렸어. 기계를 꺼트렸어요. 와. 기계 지금 안 돼요. 여기만 기계만 들이대면은 막 기계가 에러가 난다 지금. 여기만 딱 들이대면은 지금 이 프레임 보면 26, 15에 멈춰 있거든요. 왜 그러지? 기계가 안 돼. 자, 다른 쪽에서 한번 켜볼게요. 이제 엄나무 빼러 갑니다. 엄나무 빼러 가요. 아따 그래 씨. 잠깐만. 맞다, 확실히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봤어. 방금 전에 쓱 하고 지나가는 거 확실히 봤어요.
저 끝에 쪽 있죠. 저 끝에 쪽 아까 쪽문 있던 쪽 그쪽에서 움직임 목격됐어요. 쓱 하면서. 천천히 한번 찍어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여기 영가 남자 영가 여자 영가 두 분이 있거든요. 남자 영가 여자 영가 두 분. 옆에 있어, 씨와 진짜 옆에 있어. 잠깐만. 꺼졌다, 씨. 기다려봐. 아, 가지마. 기다려. 뭐야?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아, 여기 앞에 있는데. 아, 여기 앞에 있어 지금. 근데 왜 못 잡아? 지금 내가 딱 비추는 쪽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뭐 잡냐? 사라졌다. 아, 사라졌다. 어디? 아이씨, 사라져 버렸어. 아, 참, 안 잡혀. 아, 없어, 지금 갔어. 어디 가고 없어. 행동이 빠르다. 이거 잡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천천히 한 곳에다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간 이때까지 바깥에 있었잖아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한 자리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못 잡았죠. 아씨, 아, 화면 못 봤지. 아씨. 아, 이. 남자분, 이분 남자분. 내가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비춰져요. 저는 그냥 딱 서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저는 저렇게 아까 모션 디텍터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 왜 그렇게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딱 서 있어요. 나처럼 그냥 딱 서 있어. 처음에 서 있었잖아. 그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형체가 딱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주변 사물 때문에 그렇게 같이 잡혀서 잡힌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눈에는 서 있어요, 그냥. 그리고 잠깐 담배 하나 올릴게요. 잠시만요. 사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무례를 너무 많이 범했는데 죄송해요. 술 많이 드시고 화 노염 푸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나중에 또 올게요. 올 수 있을 때. 알겠죠? 그때 자리 잡고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문 열어줬어요. 엄나무 떼줬어. 나 따라오면 안 돼요?